2024년 서울을 대표할 색깔 서울색으로 스카이 코랄이 선정됐습니다. 스카이 코랄의 코랄은 주황빛을 띠는 분홍색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해질녘 한강에서 보이는 분홍빛 하늘에서 영감을 받았다며 코랄에 스카이를 합친 스카이 코랄 색상을 만들었습니다. 서울 시민이 가장 많이 방문하는 장소 1위 한강, 그리고 서울의 랜드마크 1위 한강, 그리고 2024년에도 자주 가고 싶은 장소로 한강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한강의 사계를 분석을 하게 됐습니다. 특히 봄과 가을과 겨울은 오렌지색이 굉장히 강한 그런 노을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름을 보시면 여름에는 태양의 각도나 산란 정도 때문에 핑크빛이 강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서울색이 공개된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08년 서울시는 전통 건축물에서 축출한 단청 빨간색, 한강 은백색, 서울시내 택시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꽃담 황토색 등 총 10가지 서울색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당시 선정한 색깔이 주로 탁한 색상이라 여러 방면에 활용하기엔 아쉽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변화하는 서울의 이슈를 반영하고 시민의 주요 관심사와 라이프스타일, 트렌드 등을 담아서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활용할 수 있는 색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올해의 색은 빛으로도 또 구현이 됩니다. 해가 지면 서울시청을 비롯한 시내 주요 관광명소에는 스카이코랄색의 조명이 켜집니다. 스카이코랄색 조명이 남산 서울타워, 롯데월드타워, 동대문 디자인플라자, 월드컵대교 세빛섬, 서울식물원 등을 내년까지 물들입니다. 또 한강의 27개 교량과 삼성동 5개 광고물, 민간기업과의 협업을 통해 개발한 다양한 상품으로도 서울색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매년 11월 서울색을 개발해 발표할 계획입니다. 서울색은 서울시민뿐 아니라 서울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에게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TBS 최가영입니다.